광고에 입문하시는 초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정필규 세리당구 아카데미의 카페지기 정필규입니다. 초심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쉬운 당구 이론을 정리하여 인터넷에 올렸지만 용어 문제 등으로 내용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인터넷에 올린 쉬운 당구 시리즈를 주제를 달리하여 보다 쉽게 해설하고자 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두께가 아니고 겨냥점이기에 주제를 겨냥점 당구라 정했습니다. 이 주제의 해당 분야는 당구 4구 중에서 직접 맞추기입니다. 득점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Q선이 제일 적구의 어느 곳을 통과해야 할지 겨냥점을 찾고 다음에 수구의 당점에서는 상하 당점과 팁수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겨냥점이란 제1적구에 있는 한 점이고 그 점은 제2적구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Q선이 통과하는 지점이 되겠죠. 이 그림에서 겨냥점은 이곳의 연두색 지점이 됩니다. 수구로 제1적구를 맞추고 이어서 제2적구를 맞출 때 겨냥점은 두 공을 이은 선과 이 공의 평면으로 봤을 때 적도와 교차하는 이 점이 됩니다. 이 점은 이 공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이 공을 선을 따라서 갖다 붙여보면 이 점에서 접촉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수구가 있고 가운데 적구, 제1적구죠. 그리고 나머지 1번부터 7번은 제2적구를 가정한 것입니다. 겨냥점은 제1적구의 한 점들이고 이 점들은 각각의 제2적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입니다. 지금 1번의 경우는 여기가 제일 가깝죠. 만약 4번의 경우라면 이 4번을 선을 따라서 가보면 여기서 접촉할 것입니다. 자, 6번이라면 이 점이 되겠죠. 두 공을 연결한 이 선과 이 제1적구의 적도와의 교차점, 볼라고 나온 적도에서 서로 접촉이 될 것입니다. 그 점이 바로 겨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림은 1번부터 7번이 제2적구였지만 지금은 수구로 가정한 것입니다. 수구가 각기 이렇게 위치가 달라도 1적구와 2적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겨냥하는 점은 오로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연두색 겨냥점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 연두색 점입니다. 첫 번째로 제1적구에 있는 한 점이죠. 제1적구의 한 점. 두 번째로 제2적구와 가장 가까운 점입니다. 이 점은 제2적구와 가장 가까운 곳이죠. 두 공의 구심점 연결선과 적도와의 교차점입니다. 두 공의 구심점, 직으로 말하면 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심점을 연결한 그 선과 제1적구의 한 점인데 이 적도와 교차한 것이죠. 이 구심점 연결선과 적도와의 교차점. 다시 말하면
제2적구, 제2적구를 선을 따라서 제1적구에 갖다 접근시켰을 때 두 공의 접촉점, 이 공을 선을 따라 접근시키면 이곳에서 닿죠. 다시 말하면 이 점은 제2적구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겨냥점이란 1적구와 2적구와의 관계이지 수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수구 1번, 7번의 위치에 무관하게 관계없이 제1적구상의 겨냥점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다. 자, 1번 같으면 밀어치기가 되겠죠? 상단을 주고 4번부터 5, 6, 7은 끌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단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당점만 변화시켜 제2적구를 맞출 수 있다. 이제 이것이 결론인데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구에서 상하 당점을 정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수구와 제1적구가 고정되어 있고 제2적구가 이와 같이 둘레에 위치해 있다면 그 각도에 따라서 수구의 상단을 줄 것이냐 하단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아래 설명은 수구와 제1적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2적구다. 이 두 공을 뺀 나머지는 모두 제2적구를 가정한 것입니다. 이 연두색 선은 수구로 제1적구를 맞추고 끌어야 되는 부분이죠. 90도를 포함해서 그보다 적은 예각들. 예각일 경우에는 끌어야 되니까 공이 맞고 후진을 해야 되니까 하단을 당점으로 하죠. 이 하단은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의 위쪽은 맞고 나서 각도가 90도가 넘는 각도니까 둔각 부분입니다. 둔각 부분은 수구가 제1적구를 밀치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니까 수구의 상단을 줘야 되겠죠. 자, 상단이란 12시를 가리킵니다. 사구에서 직접 맞추기는 쿠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맞추기에서는 6시나 12시를 주지 좌우 스핀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겨냥점만 달라지니까요. 더 어렵습니다. 동일한 시계 방향이라도 팁스에 따라서 꺾이는 각도가 다릅니다. 팁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의 배치를 보면 수구가 있고 제1적구가 있습니다. 이 두 공을 고정해 놓고 나머지 둘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제2적구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끌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끌고 이럴 때 어떤 경우에 2팁을 주고 어떤 때 3팁을 주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수평으로 자르고 남북으로 자르면 그러면 선 또는 점의 개념으로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역을 본다면 같은 360도를 넷으로 분할을 해도 대각선으로 자르면 이쪽이 동쪽 구역, 서쪽 구역, 남쪽 구역, 북쪽 구역이 될 것입니다. 자, 전체 360도를 그림처럼 동서남북 90도씩 사선으로, 즉 대각선으로 네 부분으로 분리하면 남북은 3팁, 동서는 2팁, 동서는 2팁이고 남북은
3팁을 줘야 합니다. 자, 극지옥으로 갈수록 미는 힘 또는 끌리는 힘이 강해야 하니까 3팁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치 자석에서 남쪽과 북쪽이 자성이 강하듯이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곳이 바로 남쪽과 북쪽이기 때문에 3팁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팁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선 이 표를 보죠. 당구공의 지름이 3구의 경우 61.5, 큐대 끝에 이 팁이죠. 지름이 12mm. 보통 1팁은 6mm로 봅니다. 12mm가 아니고 반지름의 그 거리죠. 한 팁을 변화시킬 때마다 15도의 각을 형성한다. 2팁을 주느냐 3팁을 주느냐에 따라서 끌 때 보면 보통 15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팁을 갖다 대면 정중앙에 대면 이렇게 되겠죠. 정중앙에 됐으니까 회전이 전혀 없는 경우죠. 그러면 0팁이죠. 그리고 반지름만큼 나간 여기가 이제 정중앙이 되는 것이죠. 이 2원이죠. 그것이 이제 반팁. 또 6mm 반지름만큼 나간 이곳이 되면 이것이 바로 2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6mm 나가면 이것이 가운데니까 이렇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원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3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1팁을 6mm가 아니고 12로 했다면 3팁이면 36mm가 되죠. 그러니까 반지름을 따져서 이 반지름이 30.75입니다. 네, 3팁을 주면 36mm니까 허공을 지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마 0.5팁, 1.5팁 이렇게 소수점을 붙여야 될 것입니다. 이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지름을 1팁으로 해야만 필요하게 되죠. 사구에서 직접 맞추기 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당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어치기의 경우 상향 당점, 이것이 0팁, 1팁, 2팁, 3팁. 자, 끌어치기 경우에는 0팁, 1팁, 2팁, 3팁이 되겠죠. 직접 맞추기에서는 좌우 스피는 주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당점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공은 수구가 있고 적구가 있고 둘은 고정해 놓고 둘레에 제2적구가 이렇게 있다면 연두색 선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끌기 지역이죠. 따라서 수구의 하단을, 하단이란 6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연두색의 위쪽 부분은 밀어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수구의 상단을 주고 팁수는 동서남북을 선이나 점으로 보지 않고 면적으로 보기 위해선 동서남북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구역이 되죠. 남쪽과 북쪽 양극 지방에만 3팁을 주고 나머지 동서는 2팁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겨냥점과 상하당점 그리고 팁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겨냥점은 지금 1번의 경우는 수구로 제1적구를 맞추고 1번을 맞출 때 겨냥점이 이곳이죠. 이곳은 이 1번 공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 됩니다. 4번의 경우는 이 공을 선을 따라서 붙여보면 이곳에서 닿죠. 이 점이 겨냥점이 됩니다. 6번의 경우라면 이곳 노란 점이 겨냥점이 되겠죠. 다음 상단 하단은 수구와 제1적구가 이러한 배치일 때 가로로 잘라서 북쪽과 남쪽으로 구분하고 90도부터 끌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4번, 5번, 6번, 7번은 하단을 주죠. 수구의 하단을 겨냥해서 역회전을 먹게 해서 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은 이 공에서 북쪽에 있죠. 둔각에 해당되는데 북쪽에 있죠. 따라서 1, 2, 3은 상단 당점을 줘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팁수를 보면 전체를 동서남북을 대각선으로 자르면 이쪽이 동쪽, 서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 되죠. 1번과 2번은 북쪽에 해당되죠. 1번과 2번은 북쪽 구역이고 6번, 7번은 남쪽 구역이 됩니다. 이 선에서 45도, 이 선에서 45도 이내에 있는 부분이 극지방이죠. 이럴 땐 3팁. 그리고 3, 4, 5는 동쪽 구역인데 이 구역은 2팁만 주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1번부터 7번까지를 맞추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겨냥점은 제2적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 노란 점들이 됩니다. 겨냥점을 제외하고 상하당점과 팁수를 보겠습니다. 1번은 상단 3팁, 2번도 북쪽이니까 상단 3팁, 3번은 상단 동쪽이니까 2팁, 4번부터는 끌립니다. 따라서 하단 2팁, 이것도 동쪽에 해당되죠. 하단 2팁, 6번은 남쪽입니다. 따라서 하단 3팁, 7번도 남쪽이니 하단 3팁이 맞습니다. 시연 장면을 보겠습니다. Q선에서 22.5도 기울어진 1번 공을 치겠습니다. 겨냥점은 제2적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12시 방향 상단 3팁을 주고 밀어칩니다.
2 on the power. Six. Seven.점 당구 이론은 이론상으로는 확률은 100%입니다. 두께가 아니고 겨냥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첫 번째로 샷이 곧바로 잘 나가야 되겠죠. 삐뚤어지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는 같은 밀어치기 끌어치기라도 샷의 품질과 비례합니다. 다음번에 초심자들이 어려워하는 끌어치기 및 밀어치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끌어치기에 관해서 카페에 있는 게시물을 보겠습니다. 4구 경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끌어치기 이론입니다. 출처가 있고요. 1번 초크치를 잘 하라. 2번 큐볼의 하단을 겨냥하라. 3번 가능한 한 큐를 수평으로 유지하라. 4번 알맞은 브릿지 거리를 사용하라. 5번 그립에 힘을 빼고 느슨하게 쥐어라. 6번 편안하고 안정적인 브릿지를 사용하라. 7번 팔꿈치를 움직이지 말라. 수구를 마치고 난 순간부터는 상박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8번 큐를 천천히 뒤로 빼고 부드럽게 가속도를 붙여 샷하라. 9번 샷을 하고 샷 자세 그대로 잠시 머물러라. 예, 하단에 사진이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이 있고요. 문헌도 있고 시간이 되시면 이 주소에서 게시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밀어치기에 관해선 이 카페의 1622번 게시글에 있습니다. 확률과 활용도 높은 밀어치기 두께 겨냥법입니다. 제일 좋고 뒤쪽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점을 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동영상을 보죠. 자, 짧은 거리 밀어치기. 큐의 연장선이 통과하게 하고 큐를 길게 그대로 밀기.
이번에는 원거리 밀어치기입니다. 하단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밀어치기에 관한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인터넷에 이미 올라가 있는 기획 시리즈인 가장 쉬운 당구의 요약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겨냥점 당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시길 원한다면 기획 시리즈 가장 쉬운 당구를 유튜브나 네이버 TV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제목에서 보시듯이 하나의 논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개괄 오버뷰가 있고 논리, 실제 실증 예증이 있고 어떤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고수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이론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를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쉬운 당구 동영상을 보시려면 유튜브나 구글에서 검색어를 쉬운 당구로 또 네이버에서는 검색어를 기획 시리즈 쉬운 당구로 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넘버 1부터 넘버 5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꼭 순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당구에 대한 기획 시리즈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기획 시리즈 쉬운 당구라고 치고 검색을 하면 하단에 동영상이 나옵니다. 동영상 더보기를 보면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관련된 동영상이 10건이 검색됩니다. 구글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첫 화면에 1번 동영상이 나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대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겨냥점 당구 해설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